안녕하세요. 솔바이올린입니다. 오늘은 신호자키 2권의 50페이지, 51페이지에 나오는 스케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기로 했었죠? 자, 책 있으신 분들은 5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요. 샵은 4개까지, 그리고 플랫도 4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. 2권에서 다루는, 그리고 2, 3권에 걸쳐서 주로 다루는 조가 이제 4개 정도까지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, 샵이랑 플랫 아무것도 안 붙은 그 키가 이제 두 줄. 그리고 샵 하나짜리가 하나, 두 개, 두 줄, 그리고 샵 두 개짜리가 두 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가는데요. 자, 같은 조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작음이 다르죠. 그래서 이 항상 먼저 나오는 게 장조, 메이저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단조, 마이너 키입니다. 장조는 상하행 하실 때 임시표가 붙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유금치름을 올렸다가 그리고 그 다음 마디에 내려갈 때에는 유금치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는 걸 이제 가락 다는 게 멜로딕 마이너라고 해서 연주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음계로 우리는 단조를 공부할 겁니다. 그래서 임시표가 많기 때문에 내가 상하행 할 때 이렇게 표기된 임시표대로 연주 잘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들으면서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. 자, 한 주에 하나만 연습한다면 좀 서운하죠? 한 조표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두 개의 조는 항상 세트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처음에는 두 음씩 슬러로 한두 바퀴 도시고, 그리고 두 음씩 슬러 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러면 네 개씩 슬러로 해서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연습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. 모든 스케일마다 나오는 아르페지오, 이 3마디에 나오는 펼치마음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음계를 두 개씩 슬러 하고 계셨을 경우에는 이건 세 개씩 슬러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. 그러고 앞에를 이제 네 개씩 난이도 올려서 하고 계실 경우에는 마디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여섯 개나 아홉 개씩 한 활에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더 난이도를 높여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 두 마디에 나오는 화음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다 연결돼 있어요. 그래서 단계적으로 순서대로 차차 누르시면 해볼만 하실 겁니다. 반대로 음정 하나만 잘못돼도 거기서부터 도미노처럼 쭉쭉쭉 이제 미스가 나겠죠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일주일에 메이저 마이너 하나씩 이렇게 두 줄씩 하시면 평균 세 달 정도? 이상적으로는 9주가 걸립니다. 2부에 들어가서 이 스케일을 시작하시면 조금 아쉬운 거는 사실 그렇게 몇 바퀴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2권 시작과 동시에 일주일에 두 개씩 쭉쭉 하시고 다 돌면 또 한두 주 보너스처럼 이제 쉬었다가 그러고 또 한 바퀴 도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샵 4개, 플랫 4개까지의 스케일을 두세 바퀴는 도셔야 1포지션의 음정 체계가 좀 안정적으로 잡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스티키 바이올린 교본으로 배우시는 분들 또한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. 50페이지와 51페이지만큼은 이제 스즈키 2권, 3권 진도 나가시는 동안 꾸준히 해주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. 자, 보여드릴게요. 두 개씩 슬러 한다는 말은 자, 네 개씩은 템포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. 자유롭게 내가 조금씩 챌린징한 그런 어떤 템포로 조금씩 땡겨서 가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조금이라도 불안하다거나 틀릴 것 같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조금 내려서 템포를 좀 잡고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화음. 아까 설명드린 건데요. 단음. 내고 나서 미 짚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2번을 추가로 눌러가지고 화음 만드시고 그 다음에 2번 말고 1번은 그대로 둘 거예요. 1번 그대로 두고 1, 4 화음 만드는 거죠. 이렇게 스케일, 아르페지오, 화음까지 이렇게 다 하시는 게 한 세트인 겁니다. 이거랑 이제 마이너로 또 한번 해보고 3권 들어가면 포지션도 서드 포지션 배우고 되게 어려워지거든요. 그래서 그 어려워지기 전에 1포지션에서만큼은 내가 이 정도 플랫 샵 붙은 스케일은 내가 마스터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3권에 가셔야 3포지션을 해내시는데 큰 자양분이 될 겁니다. 자, 그래서 지치지 말고 스케일의 마스터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.